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영화 장삼범 연출한 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주변에서 민담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지. 근데 그 영화 장삼범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게 만드는 존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루는 영화고요. 엄마? 이 동네에 실종 사건이 유난히 많긴 많았더라고요. 어머니 말씀대로. 이제 숨바꼭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공포가 더 중요하다면은 장삼범 같은 경우는 수막적인 공포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여보, 여보, 살려줘. 어떤 장삼범의 소리가 들려야지 관객들이 무서움을 느낄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했거든요. 오빠! 장삼범이라고 하네. 목소리를 흉내내서 걸리게 만드는 게 알려져 있어. 준이야, 이리 와. 자기가 묻고 고발 수 없는 소리를 따라갔는데 실체가 다른 거다라는 데 생기는 공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